제주 포럼이 오늘부터 사흘간의 일정을 시작했는데요. 포럼 첫날 제주 국제 자유도시에 대한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에서 원희룡 지사와 문대림 JDC 이사장이 국제 자유도시 선도 프로젝트에 대한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박주현 기자입니다. 2002년 사람과 상품, 자본 등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동북아 중심 도시로 육성하자며 추진된 제주 국제 자유도시. 국제 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JDC가 출범해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했지만 평가는 갈렸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땅을 팔아 투자를 유치하는 개발 방식 탓에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과 헬스케어 타운 조성 사업 등 7대 선도 프로젝트들이 제대로 성공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매각해서 결국 그 개발은 투자자들이 한거 아닙니까? 투자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거나 내용이 괜찮은 경우에는 지금 한 두세 가지가 성공적으로 가고 있고, 투자자와의 관계에서 사실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아무런 대안이 없는 거죠. JDC는 정해진 법률 안에서 정부가 허락한 사업을 추진했다며 녹지 국제병원이며 국제학교 설립 등 번번이 제주도가 발목을 잡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중앙정부가 제주를 염두에 두고 허락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제주도 차원에서 또는 거부한 JDC와 협의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그렇게 진행됐다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당장 투자자들이 JD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문제를 제주도 중앙정부와 협력해 해결하고 시대 변화에 맞게 제주국제자유도시 방향이 재정립돼야 한다는 시각도 제시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이지만 그 국토교통부의 영역을 넘어서 중소벤처라든가 산자라든가 농림식품이라든가 이런 부처와의 다각적 협력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70여 개국에서 5,500여 명이 참석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리는 이번 제주 포럼은 오는 31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박주현입니다.